Thank you, Sister Eubank. 감사합니다, 자매님.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바라 스미스 자매님께서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심을 알려드립니다. 돌아가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매님께서 정말 훌륭한 봉사와 수고를 해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임무를 다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던 기회 참으로 감사드리며 유가족의 조의를 표합니다. 몬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제가 첫 번째 연설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캐리온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실비아 H. 얼리드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바바라 톰슨 자매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톰슨 자매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과 회중이 다 함께 거룩함도 더욱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에게 이 모임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을 방문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며 포옹하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또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 승리에 귀 기울이며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소중한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딸들인 여러분은 영원한 지위를 위해 준비하며 각자 여성의 정체성, 본질,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족, 지역사회, 이 교회의 소중한 구원의 계획의 성공은 여러분의 충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필멸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두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브라질 중부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적토가 깔린 마당과 붉은 벽돌 담장이 있는 빨간 벽돌 집은 바깥 세상으로부터의 안식처였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한 자녀들은 초등의 노래를 알고 있으며 벽면에는 구주와 성전, 하나님의 선지자 또 리아오나에서 오려낸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자매님과 남편은 자녀들이 성약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성전의식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빛과 진리 그리고 힘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힘과 영감을 주시도록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또 다른 자매님은 아파트 80층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신체가 다소 부자유스럽지만 쾌활하며 혼자 힘으로 생활하십니다. 그녀는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입니다. 작은 선반 위에는 경전과 상호부조의 교재 그리고 기타 교회 서적들이 꽂혀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영으로 충만한 안식처로 만든 이 자매님은 지부 회원들 모두에게 빛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자매님들이 억압적이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압니다. 일부 자매님들은 늘 굶주리고 일부는 실망과 다른 사람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용기를 내야 하기도 합니다. 이 지상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에 엄청난 고난의 징조가 도처에 보입니다. 후기 성도 여성들의 힘과 목적, 지위와 관련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팽배합니다. 현재의 그릇된 통념에는 우리가 남성들보다 덜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상냥하긴 하지만 뭘 잘 모르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들이시기에는 역부족인 존재라는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몬경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라, 그날에 그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맹위를 떨쳐 선한 것에 대하여 노하도록 그들을 충동할 것임이라.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달래며 속여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을 거하게 하리니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나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할 것이라. 이같이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또 보라, 또한 이들은 그가 달콤한 말로 속이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옥은 없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결코 악마가 아니니 이는 악마란 없는 것임이라 하나니.
이같이 그가 그들의 귀에 속삭이기를 그의 끔찍한 사슬로 그들을 움켜쥐기까지 하나니 이에는 건져냄이 없느니라. 노력 없이 얻으려는 심리, 변명, 무관심, 유혹이 점차 팽배하는 풍토 속에서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영감받지 않은 하느님의 딸들은 점차 경전에서 묘사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여자가 될 위험에 빠집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역경과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많은 자매님들이 진리보다 잘못된 생각을 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나 경전 읽기와 같은 필수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지금이 경고하는 날이요, 많은 말을 하는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고통하는 때라 칭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딸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영감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교회 여성들을 조직하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정해지고 신권이 인도하는 이 조직은 상호부조회라고 불립니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딸들이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배가시키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고 돕는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호하는 그분의 딸들인 우리가 할 일을 명시하고 서로 단합시킵니다. 자신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품게 하고 혼란하게 하며 마음을 산만케 하는 이 시대에 상호부조회는 충실한 여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나침반이자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날 의로운 여성들은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저지하고 악과 영적인 파괴에 대항하기 위해 개인적인 계시를 구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다른 사람들을 구제함으로써 개인적인 역경을 딛고 일어섭니다. 우리 회장단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숙고했고 또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딸들이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에 맞서 강건해지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교회 자매님들이 상호부조의 역사를 알고 그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호부조의 역사를 이해할 때 근간을 이루는 정체성과 충실한 여성들의 가치는 강화됩니다. 그 결과 교회 상호부조의 역사 작업이 마무리 중이며 내년에 이용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상호부조의 역사는 리아오나의 방문 교육란 등에서 점차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사 작업을 준비하는 일은 영감적이고 계시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상호부조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생각하신 상호부조의 비전과 목적은 일요일에 갖는 따분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성 동호회 혹은 특정 관심사를 추구하는 유희단체 그 이상의 더큰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상호부조회가 그분의 백성들을 강화시키고 성전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조직을 세워 그분의 딸들이 그분의 일과 보조를 맞추며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고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배우기 위해 상호부조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세계 도처의 훌륭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가치, 그리고 중요성을 알기를 간과할 갈구합니다. 상호부조의 역사를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추종자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나타냅니다. 우리의 충실함과 봉사는 그분을 기억하고 따르려는 우리의 계심과 다짐의 상징입니다. 1830년 7월 교회가 회복된 초기에 주님은 그분의 첫 여성 지도자를 선택했고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내딸 에머 스미스여, 내가 네게 말하는 동안 주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내 왕국에서 아들이요 딸이 됨이니라. 상호부조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딸들을 알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자신의 딸들을 사랑하시며 특정한 책임을 부여하셨고 그들이 지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말씀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또한 상호부조의 역사는 여성들의 지위를 드높이고 확증하며 충실한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배우기 위해 상호부조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위해 준비하는 법을 배웁니다. 상호부조의 모임과 방문교사의 방문, 그리고 연합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딸들은 주님의 일과 왕국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면서 배우게 되고 보살핌과 영감을 받습니다. 와드와 지부의 상호부조 회장들은 이 같은 일을 인도하기 위해 성별받았습니다. 1년 전 상호부조의 총회 때 저희는 상호부조의 모임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와드와 지부의 상호부조 회장단과 자매들이 이 정책들과 그 이면의 정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쁘게 보고 드립니다. 상호부조의 역사적 목적과 일이 제기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매님들의 모든 모임이 간단히 상호부조의 모임이라고 명명되어 발표됨에 따라 우리는 또한 상호부조의 고결성, 정체성, 관련성이 커져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가하고 가족과 가정이 강화되며 상호부조의 모임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자매님들이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호부조의 모임, 방문교육, 기타 상호부조의 일과 관련한 모든 정책들은 상호부조 역사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제1회장단이 승인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언제나 상호부조의 책임이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된 이래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곳에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은 자매님들이었으며 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상호부조를 떠난 그들은 초등회, 정녀, 주일학교, 기타 일에서 봉사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빛과 덕의 본보기가 됩니다. 개인적인 봉사는 각 자매님들을 강화시켰고 수백만 명의 충실한 여성들에 단합된 봉사는 주님의 사업 가운데 놀라운 신앙의 힘을 창조해냈습니다. 상호부조 역사를 살펴보면 회복이 시작된 이래 자매들이 최전선에서 복음을 나누었고 선교사업을 하며 청남 청녀들이 선교사업을 나가도록 준비시키고 친구, 이웃, 가족들을 초대해 복음의 축복을 같이 누리면서 복음을 전파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상호부조의 모임을 통해 자매들에게 성전에 관해 그들의 준비사항을 지시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은 상호부조의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호부조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여성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말며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를 들이지 않도록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상호부조의 책임은 언제나 젊은 여성들이 온건하며 신중하며 정숙하도록 가르치고 기혼 여성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강화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상호부조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고 성결하게 해줄 필수적인 일들을 하도록 가르치며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립하고 주님의 왕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상호부조의 역사를 통틀어 한결같은 주제는 성신의 힘을 사용하는 자매님들은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영감으로 생활하며 그들의 책임과 관련한 계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호부조의 역사가 충실한 여성들을 단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공부합니다. 상호부조의 역사는 강하고 충실하며 목적의식이 있는 여성들의 영감 어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 일부로서 상호부조회는 이제 170개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교회에서 모든 성인 여성들은 중대하고 중요한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과 청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성전과 미래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목표 설정법을 배웁니다. 상호부조회 들어온 후에는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증가시키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고 도움으로써 성전과 영생이 주는 축복을 향해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충실한 자매들은 큰 찬사를 받지 못해도 자기가 하는 일을 누가 잘 알아주지 않아도 해나가는 법을 배웁니다. 상업부조에는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내어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서 커갑니다. 상업부조의 역사와 일을 통해 우리는 젊건 연로하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교육을 받았건 그렇지 않건 독신이건 기혼이건 간에 하나님의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딸들로서 전 세계적인 자매회에 속해 있습니다. 상호부조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공부합니다. 결국 역사의 가치가 시간, 시대,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치를 통해 우리가 원리, 목적, 따라야 할 모범을 배우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울 때, 그리고 우리가 단합하여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때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인도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상호부조에는 두려움, 의심, 이기심을 신앙, 소망,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앞으로 진일보시킬 때 전 세계에 충실한 자매들은 계속해서 상호부조의 역사를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현대의 상호부조를 강화시키시며 그분의 딸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간증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